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칠승입니다. 두 건의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실세 아들의 폭력에만 개체되지 않은 학폭위, 이게 특혜지 불이익입니까?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자녀 학폭 해명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고는 장난감 총으로 위협하거나 뒤통수를 때린 행위에도 학폭위를 열어놓고 유독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에 대해서만 학폭위를 열지 않았습니다. 팔과 옆구리 수차례 강타, 침대에 눕히고 밟기, 일주일에 2-3회 때리기, 책상에 머리 300번 부딪히기 등의 폭력이 장난감 총으로 위협하거나 뒤통수를 때린 행위보다 가볍습니까? 학폭위가 열렸던 다른 사건과 이 특보 아들의 폭력 행위 중 어느 게 더 심각해 보이는지 온 국민이 함께 따져봐야 하겠습니까?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학폭위를 피해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권 실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징계 절차에서 혼자 예외가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특혜이자 갑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학폭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던 하는 것이라는 입장은 이 특보 아들의 학폭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고집한다면 피해 학생의 간절한 처벌 요구에도 이 특보의 아들에게만 학폭위가 빗겨간 이유를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정권 실세라는 힘을 통해 아들의 학폭 사건을 은폐했다면 어떠한 지위의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특보는 자녀의 거울이 부모라더니 자신의 거짓 해명에 상처받았을 학폭 피해 학생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동관 특보는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직을 사퇴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직은 집권을 도운 검사들을 위한 훈장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후임으로 특수부 출신의 김홍일 전 고검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당장 생각을 고쳐먹길 바랍니다. 김기훈 순경 애인 살해 누명 사건의 장본인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김홍일 전 검사는 국민권익위원장에 이름도 올라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김홍일 전 고검장은 선량한 경찰을 살인자로 덮어씌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살인자로 지목됐던 김기웅 씨는 억울함으로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국민의 억울함과 고충을 공감하고 대변해야 할 자리가 바로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권익위는 퇴임 검사를 위한 요양원으로 보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검사들에 의해 점령당한 것입니까? 공직이 집권을 도운 검사들을 위한 훈장입니까? 공직은 검사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라인에서 검사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인사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